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 아침. 네, 묘영이의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방 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 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환제, 또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무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고 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제 여당이 잇따라서 임대차 3법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세입자가 원할 경우 2 플러스 2, 4년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상가 세입자에게만 적용됐던 권리를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폭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전월세를 실거래가로 바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임대차 3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야당이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는 여당이 뭐 180석에 가까운 과반을 확보한 만큼 이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일부에서는 이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더 줄어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물량이 4년으로 묶이게 되면 이제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임대업자들이 이를 감안해서 몇 년치 인상분을 미리 올려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완공 후에 사후 확인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네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층간 분쟁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만 3천 건이 넘게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웃 간 살인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사전평가가 아니라 아파트 다 짓고 나서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난 2005년부터 완충제 자재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증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사전에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소음 차단 성능 시험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다 지은 아파트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후에 앞으로 이제 2022년 7월부터는 이 건설되는 가구가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 단지별로 5%의 가구를 임의로 뽑아서 소음 차단 능력 특정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겁니다. 확인 결과 이제 권고 기준에 미달한다 이럴 경우에는 보안 시공 등의 개선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제 소음 차단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를 해마다 발표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층간소음을 막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그 현대산업개발이요.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모든 걸 되돌리려 한다. 이게 협상카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라고 이제 주채권은행과 이제 채권자인 매각주체인 금호산업에 공식 요청을 한 겁니다. 앞서 이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달 말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이사 있는지 계약 연장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듯다는 답변인데요.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인수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지난해 말 계약 체결 당시와 지금 상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당시보다도 부채가 4조 5천억 원가량 늘었고 자본은 1조 원대가 줄어서 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 전혀 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이 드러난 만큼 인수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됐으니까 가격을 깎아달라라는 겁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이 미래에셋 대우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이제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구주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 2조 한 1천억 원 상당을 사들인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수 포기설 각종 이제 축소성 보도가 나왔고 한동안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제협을 요구한 것을 두고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더 나아가서 아예 인수 포기를 위한 수순 밝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채가 4조 5천억이 증가가 됐다. 자본 잠식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정 변경을 이유를 들어서 뭔가 계약에 있어서 다른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혈관 청소에 효능이 있다면서 시중에서 매우 불티나게 팔리는 그 크릴 오일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네요. 그렇습니다. 이 혈관의 기름때를 제거해준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홍보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이제 크릴 오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적합한지 조사를 했는데요. 시중에 유통 중인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서 이 항산화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기에 부적한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크릴 오일은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기름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농약 등 살충제 성분인 이 엑토시퀸을 과다 섭취한 게 나타날 경우 신경계 마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5개 제품에서 엑토시퀸 검출량이 기준선 이상으로 검출이 된 겁니다. 식약처는 이제 부적합 제품 모두 폐기 조치했고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목록은 식품안전포탈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부적합 제품 판매한 것도 문제지만 또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부산에서 처음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온천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교회에서 이 코로나19 완치자 20명이 치료를 위해서 자신들의 혈장을 써달라면서 기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혈장은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 건데요.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노정각 온천교회 목사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2월에 부산 온천교회 집단 감염 사태 소식이 그때 들리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예. 지금 좀 괜찮으셨죠, 다? 네네, 아유. 괜찮습니다. 네, 그 당시에 사실 좀 목사님도 놀랐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신 겁니까? 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그랬죠. 그때가 당시 2월 21일 밤 10시였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부에서 또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네. 교회 모임 마치고 장로님들과 함께 대책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대학병원의 내과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지역에 코로나 사태를 우려하면서 부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자 하고 했는데 당시 방향이 부산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우리도 모임 축소하고 비상체제로 들어가자 했는데 네. 그날 부산 확진자가 네. 그것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 놀라고 네. 당황했었습니다. 완전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어쨌든 그 완치자들이 이제 나왔고요. 이 완치하신 분들이 혈장을 기증하는 데 있어서 온천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계기로 이렇게 혈장 기증에 참여를 하시게 된 겁니까? 예, 뭐 저희가 이런 사태를 겪어보니까 우리 그 공무원들이나 질본 또 관계자들, 우리 동네구나 우리 또 구청, 뭐 보건소 관계자들, 부산시청 관계자들이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의도치 않게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저희들 때문에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분들 보면서 또 지역에 대해서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송구한 마음도 있고 해서 마음에 그 진 빚을 좀 갚고 싶다는 마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확진자 청년들이 하는 말들이 부산대 병원하고 의료원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치료를 하시는데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힘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정경 본부장님도 혈장 기증자 모집 이 브리핑을 아마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혈장 기증을 해보자 하고 이렇게 그 마음들을 모으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아직 외상 스트레스나 대인기피증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아직 식당에도 잘 못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의 피가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다면 그런 희망을 또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좀 엄청난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저도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초창기에 이 집단 감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그 비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마음의 빚을 갚고 싶었다 이런 말이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면서 기증자들이 조금 더 마음을 좀 편하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주로 지금 청년들이 20대, 30대들인데 네. 참 이 다 학생들이고 직장인들이고 참 반듯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이번에 한 명 늘어서 21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혈장 기증이 얼마나 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이런 온천교회 또 용기가 마중물이 되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완치자들이 또 도전받고 용기를 좀 내어주셔서 지금 뭐 치료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런 게 좀 그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난 2, 3개월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그런 시련이면 시련 이제 이런 걸 겪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은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예. 뭐 저희들은 뭐 사실은 뭐 기도하기는 우리 세계 최초로 좀 백신과 치료제가 한국에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병본부 관계자들 또 이렇게 공무원들, 방역당국 의료진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정말 친절하게 너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수고하신지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지 않고 좀 우울한 소식이 있는데,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그래도 방역진들하고 의료진들 힘을 합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국민 모두가 이것을 또 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네. 결국 완치자들의 혈장 기증은 사랑이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네. 정말 이 청년들이 좀 피로 이렇게 새롭게 갚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던 데 대해서 저희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모든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정각 네. 온천교회 목사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와 대화하는 시사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일. 네,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사건 와이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북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제가 북하가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카리스마가 되고 강카로 싶습니다. 합니까, 네. 오늘은? 네, 오늘만큼은 강카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호선 시민사회 전문가 예카 나오셨는데 오늘 바꾸니까 이름? 아니요, 그대로 얘가 왜 이러나 하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인사는 반갑겠습니다만은 오늘 다룰 주제가 매우 무겁습니다. 뭐 원래 이 시간이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긴 합니다만은 저는 정말 이 아동학대 사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두어서 끝내 사망해리게 한 의붓 어머니가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지난달 초에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의붓 어머니 학대 사실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이외에도 9살 여자아이의 손가락을 막 후라이팬으로 휘지고 학대를 자행한 참 계보와 또 친모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정학대로 신음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백 팀장님, 네. 이번 가방 학대 어린이 사망 사건 그리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좀 정리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정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모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또 거론을 직접 하셨습니다. 네. 지난 1일 오후 7시 이제 25분쯤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오는데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어떤 신고가 들어오냐면 여성의 전화가 들어와요. 119하고 112에 곧 동시에 접수가 됐는데 아이가 돌아와 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119만 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경찰이 같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신고자는 43세 된 그 여성이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방 속에 보통 우리 여행용 가방이라고 하죠. 뭐 캐리어라고 보통 네, 하는데. 네. 그 조그만 거 아니에요? 예, 이 여행용 가방 안에 44cm, 60cm 안에 아이가 그러니까 소위 그 표현을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구겨진 상태로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겼는데 결국 3일 날 오후 6시 넘어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부검을 하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한국의 그 9세 정도 아이 남성 아이가 평균 32kg이 정석입니다. 네. 근데 이 아이는 부검하기 전에 이제 그 체중을 재는데 23kg. 아이고. 엄청나게 애수한 건데 사인이 뭐냐면은 다장기 부전증에 의한 심폐정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굉장히 두려움 그다음에 뭐 영양실조 또 여러 가지 형태가 혼합이 돼가지고 장기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 약화되면서 부전증. 활동을 먼저 결국은 이게 심장정지를 영향을 주어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죽었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 엄마 소위 계모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게임기를 고장을 냈는데 그걸 추궁하니까 거짓말을 해서 훈육청에서 버릇을 고치려고 가방 안에 가둬놨다라고 하는데 가방이 두 개가 발견됐어요. 네. 근데 처음엔 이보다 더 큰 가방 50cm 가로 세로 72cm 가둬놨다가 이 아이를 가방에 가둬놓으니까 용변을 거기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놀랄 그러니까 용변을 그러니까. 봤다는 이유로 네. 더 작은 가방에다가 가두고 나서 이 여자가 외출을 해서 3시간 동안 돌아온 상태에서 신고가 된 거예요. 아이고. 자, 이 아이는 이 안에서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극심한 그런 힘든 시간이었으며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이 아이가 가방 안에서 얼마나 친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결국 이 아이가 사망을 해서 저는 정말 천사 같은 별이 됐으면 좋겠는데 눈물 흘리는 별이 되지 말고 하늘에서 별이 돼가지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밝은 그런 별이 돼가지고 이런 아이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방송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더 안타깝고 이상한 것이 그 당시에 그 집에 이 아이와 같은 또래 아이도 있었고 좀 큰 애도 있었고 아이들이 두 명이나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매가 그 집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이가 물론 뭐 친남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가방에서 7시간 동안 갇혀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좀 우리라도 열어주고 아이를 조금 보살펴줄 것 같은데
그걸 안 했다는 거는 그동안에도 이런 식의 학대가 여러 번 자행됐었다. 그래서 이게 습관처럼 그 집에서는 아무런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아이들이 이제 그 엄마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 훈육 차원이라고 하면서 어떤 폭력을 자주 행사를 하거나 굉장히 그 안 좋은 인상으로다가 아이들을 이제 겁박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친자식들 남매라도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이 아마 겁을 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한 행동을 제지를 못하고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안에서 못 나오는 그렇죠. 그런 형태였거든요. 이 가방이. 그렇기 때문에 겁을 내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덧붙이면요. 이 아이가 그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이때 눈이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5월 5일 날 어린이날 이 아이가 그런 학대를 당해서 병원에 왔는데 그 사후 조치는 조금 이따 우리 이제 다시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뭐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폭력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게 지금 경찰 조사 밝혀졌다는 것까지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효성 교수님 네. 이 어른 여자 어른 이 의붓어머니 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애한테? 우리가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해서 이 아동학대 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극하게 분노하죠. 그러나 이 처벌과 처리 과정은 아마 가장 차가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때에는 특별히 약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의 그 깊은 무의식 안에는 살해 의지가 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아.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여러 행동들이 이제 학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될 텐데 되게 이 가해자들의 특성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멀쩡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대개는 이제 본인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거나 혹은 본인들이 생각한 여러 그림들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죽어마땅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이에게 죽음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뭐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과정에 가해자 심정에는 어떤 게 생겨나냐면 이 아이를 이 대상을 대단히 무가치한 것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럼 그 무가치하게 되는 순간 얘는 무생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인격이라든지 혹은 연민이 들어갈 틈을 거의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생물에게 대하듯 그렇게 학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폭력의 여러 잔상들이 시작되고 실행이 진행이 되고 그 폭력은 항상 가족도가 붙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가해자가 집안에서 워낙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이 폭력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사실 지금 이 상황에 접어들어서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이 엄마는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서야 정신이 아마 났을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얼마나 어떻게 있었을지 예측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가방에 넣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이 큰 가방에서 작은 가방으로 옮겼다는 거는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있었거나 혹은 이 엄마가 유사한 사건을 본 적이 있었고 이걸 그대로 실행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었을까? 예측이 가능하죠. 네. 우리 867이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아이를 잘 키울 의무는 모두에게 있지만 학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동감하는 바이고요. 아이가 가방에 갇혀서 용변을 보니까 꺼내주는 게 아니라 가방을 바꿔서 더 작은 가방에 가두더라. 야, 정말 이렇게 과학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제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아까 이제 백기정 팀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어린이날에 이 아이가 네.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료진이 보니까 이건 학대 징후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틀 있다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이가 나 집으로 돌아갈래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냥 아이를 돌려보냈다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5월 5일 날 병원에 아이가 이제 심하게 눈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손등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일부 보도가 된 건 아니지만은 이게 담뱃불로 지진 흔적도 발견이 됐어요. 아이고, 아기를.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아버지의 소행인지 아니면은 그 계모라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건지 이제 이런 건 뭐 수사를 더 지금 해봐야 알겠지만 검찰이 지금 아동 학대 치사로 변경이 돼서 송치가 됐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아동 중상해로 이제 입건이 됐었는데 근데 아동 전문 기관이 이제 13일 날 상담을 합니다. 이 가족을 상대로. 그리고 이 아이를 상담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아시지만은 원가정 보호 제도라는 게 아동 복지법 등이 있고 뭐 비밀 엄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수사 기관에 종사하거나 아동 상담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상담 내용을 밖으로 누설을 못 해요. 수사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규제 조항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한테 물으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아버지랑 헤어져서 떨어져 있기 싫어요. 그냥 분리를 시키려고 아동학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원가정보호제도라는 게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아동상담사의 어떤 그 권한을 상당히 집중해서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가정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했을 때 그 가정에서 원가정보호제도라는 부분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문책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요. 부모가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방치해버리게 된 거죠. 제 표현을 방치라고 씁니다. 왜 그러냐. 그런 정황들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강제로 해야 되는데 법의 미비점 때문에 강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 아이는 사망을 하게 됐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서 아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 어린아이의 그런 주장이나 의견을 사실은 여기서는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핑계로 사실은 대고 있는 건데 뭐 핑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도가 그러니까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6635님께서 그러네요.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어린이 안전대책도 확보를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기르겠습니까? 정말 맞는 말인데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효승 교수님한테 지금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친아버지하고 애착관계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이 아버지는 아이의 학대를 방치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랬을까요? 지금 동조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방임은 소극적 동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적극적 동조가 있었다면 이건 사람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소극적 동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임이 발생하는 이유는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엄마가 아마 이 아이를 혼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집에 남아있는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평가를 총체적으로 그 엄마가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과만 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사실 한쪽으로 편향됐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자꾸 들으면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 실제 이 아버지도 이 아이가 잘못을 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또 아이가 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면 그게 문제라고 봐요. 이 아이가 네. 때로는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그 백 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원가족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불합리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분리되어 있는 과정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우리가 아동폭력이 발생했을 때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관련된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2004년에서 201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 아동폭력,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가 한 9만 5천 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아동학대로 판정된 게 한 5만 5천 건 정도 돼요. 그중에 아동학대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0.3%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죄로 확정이 돼야 강제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조차도 불가능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웃에서 신고만 들어와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아동학대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수 프로그램 자체도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이수하는 사람에게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이 교육에 참석해서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쩌면 이 아버지도 이 어머니도 그때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했었다면 아마 아예 이런 고통스러운 입원의 결과는 아마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도 이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엄마가 아 병원에서 나를 의심한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 커질 수도 있다 나중에 이렇게 스스로 알고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격차 조사 결과 보면요. 네. 이 그 두 이제 부부라고 보기에는 지금 부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겠지만 작년 1월부터 사실 동거 관계예요. 동거죠. 법률상 네. 부부는 아닙니다. 네, 작년 네. 1월부터 이제 그 지금의 그 계모라는 사람이 두 아이 남매를 데리고 이제 같이 동거를 하게 됐는데 뭐 지금 이게 이제 병원에서 이런 신고가 됐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그 온가정 보호 제도라는 부분을 이제 그 침해할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 그 우리 이호선 그 교수님 박사님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금 그 가지고 있던 경험치를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요. 만약에 법대로 가정을 분리해서 이제 학대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해도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아이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계모가 나를 학대하든 아버지가 학대를 하든 그 가정을 뛰쳐나가서 다른 기관에 산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학대를 당하면서도 아버지나 가정을 그 떠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경찰청하고 그 아동보호기관 통계를 제가 발췌를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무려 134명이 사망을 했어요. 예, 네, 네. 5년간. 근데 더 정말 무서운 통계가 뭐냐면 가해자가 모두 부모인 경우가 82%. 그다음에 어디서 발생을 해서 아동학대, 치사 이런 살인사건이 나느냐. 바로 집이 80%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또 더군다나 부모라는 이름으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아이들을 결국 이렇게 학대를 해서 사망케 한다고 하는 부분. 근데 이 또 양형 조건이 보면 정말 우리 그 노영희 변호사님 계시지만 대법원 그 검거 양형 조건이 보면요. 아동학대 관련한 범죄가 보통 4년에서 7년이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치사도 최대 1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장량 감경이 돼서 예전 사례를 보면요. 앞에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많죠. 여러 가지 그 뭐 칠곡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인천의 그 그 저 신학대 겸임 교수 겸 목사가 아이를 11개월 동안 사망을 해가지고 그 방치를 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보면 10년 15년 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이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 좀 사회적인 경고가 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아이를 무조건 분리하지는 않고 이 아동보호 전문가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전문 상담을 하는 분이 여러 고려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이가 첫 번째 그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태 자체가 몸의 가해가 눈이 찢어져서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올 정도였고 온몸에 또 멍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면 보통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상담을 할 때는 먼저 꼭 보통 9세, 9세 정도 된 아이 경우라면 판단 능력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고가 완전히 정지되고 늘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다른 대안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와 상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사실 말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밀을 완전히 지켜주겠다. 이런 충분한 나포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됐는지. 두 번째, 이 부모가 뭐 제가 잘 인정했다라고 하더라도 가해의 정도가 심하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나. 근데 아마 뭐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제 계모나 계부 이야기가 나오면 참 불편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담했던 수많은 이제 새어머니 새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잘 키우고 함께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새 가족을 만나게 되면 생각하게 되죠. 저 아이는 누구인가? 그러면 세 가지 생각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 제가 정말 내 자식인가? 두 번째, 그러면 저 아이와 함께 나는 같이 행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그러면 그 가운데 내 역할은 무엇일 것인가? 네. 이걸 어느 부모나 다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과대 애정을 주거나 아니면 과대 교정 과정 처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선한 선택을 하는 부모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원가정 보호 원칙 때문인 것 같아요.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이 제도가 있어서 원래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 제도가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님 그리고 이호선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 문화연구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또 오늘 예. 좀 목소리 톤이 조금 뭔가 의미심장하게 하시네요. 아, 요즘에 들어서 그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어요. 나이 들면서 이게 좀 안정이 되는 건가요? 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제 생각,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제가 좀 하이톤이었었는데. 네. 예. 저도 뭐 나이가 드니까. 아름답게 마무리하죠. 뭐 서로서로 좋아졌다. 네. 예. 뭐 솔직하진 않지만 일단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한화가 참 예. 어렵다. 성적 부진 때문에. 한용덕 감독이 물러났고 최원호 감독 대행이 팀을 맡았는데 예. 어제 15연패를 당했다면서요? 15연패입니다. 그러니까 한 2주일 이상 계속 졌어요. 아이고. 이제 이 어제 롯데 3대 9로 패했거든요. 이 15연패는 구단의 하나 구단의 최다 연패 신기록입니다. 아. 현재 성적은 7승 24패 승리 2할 2푼 6리입니다. 프리하고 최다 연패 기록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추억의 팀인데 산미 슈퍼스타즈 있었죠. 네, 네. 최다 연패 신기록이 프로야구가 18연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연패만 더하면 프로야구 역사상 최다 연패 신기록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 기분 나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뭐 그런데 나중에 좀 이따 좋은 네. 얘기도 할 겁니다. 아, 그럴까요? 예. 그래서 네. 지난 일요일에 NC전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한용덕 감독이 자진 사퇴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에 이제 최원호 2군 감독을 1군 감독 대행으로 선임했고요. 최원호 감독 대행이 오자마자 싹 바꿨어요. 코치도 아. 바꾸고 1군의 선수들 무려 10명을 한꺼번에 교체를 했죠. 2군의 설명을 불러드렸죠. 그래서 어제 혹시 이런 분위기 전환 효과가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패배했습니다. 롯데가 셉니까? 3대 9를 패했다면? 롯데가 지금 그냥 중위권이거든요. 5위를 달리고 있는데 롯데가 투타에 이 그 강력한 펀치는 없지만 투타에 안정감은 갖추고 있죠. 네, 그렇군요. 우리 김연홍님께서요. 하나 예. 이글스 어제도 패배해서 너무 슬픕니다. 김성근 감독 시절에도 패배해도 재밌었는데 지금은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정말 하나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 팬들은 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하나 팬들의 열정만큼은 그래도 하나 팬들은 하나를 응원한다. 인정받고 있죠. 의리가 있는 팬들이군요. 예. 자, 그런데 하나가 결국 감독의 무덤이다. 이런 오명까지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야구 실력과는 또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독들이 명예롭게 하나 가면은 명예롭게 물러나지 못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이 프로야구에도 삼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전에. 예. 아주 예전이에요, 사실은. 이 김성근, 김웅룡, 또 김인식 감독. 예. 근데 프로야구 구단 중에서 이 삼김이 모두 한 번씩 이 팀을 맡았던 팀은 구단은 이 한화 구단이 유일하거든요. 네. 이 삼김도 한화에서는 명예롭지는 못했어요. 원래 이 세 분의 감독님들은 다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야구에서는 명장으로 인정을 그렇죠. 받고 있는 분들이죠. 네. 그런데 이분들도 한화에서는 이렇게 물러나지 못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네요. 2009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이제 12년간의 한화 성적을 이제 숫자로 나열해 보면 886899. 이게 뭡니까? 순위입니다. 8등 8위, 8위, 6위, 8위, 9위, 9위. 아, 2009년부터 네. 886899, 678390. 무슨 로또 번호 같아요. 이게 보면 네. 12년 동안 포스트 시즌 진출은 2018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2018년에 예. 3위 했을 때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12년간 감독으로 거쳐간 분들이 감독 대행까지 포함해 보면 한대화, 한용덕, 김응룡, 김성근, 이상군, 한용덕, 지금 현재 최원호까지이거든요. 네. 대행을 포함해서 12년간 7명이 감독을 거쳐갔는데 네. 12년간 7명이니까 이 감독 한 명의 평균 재임 기간이 2년이 채 안 되죠.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그런 그 스포츠 예.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결국 그렇다면 하나가 뭐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떠올릴 수 있는 그 의문점은 뭐 성적이 안 난다. 선수들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선수들 실력이 없던 좋은 선수 데리고 오면 되지. 라고 이제 규결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화가 그동안 투자를 안 했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많이 했으니까 투자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선수들 흔히 이제 FA를 떠올리잖아요. FA 영입에 투자한 것만 찾아봐도 네. 2014년에 FA 영입에 들어간 돈이 총 178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2016년에 95억 원 투자했습니다. 2015년에 95억 원이군요. 2016년에 또 191억 원을 투자했어요. 와, 이거는 뭐 두 배도 넘게 1년 만에 투자를 또 한 거네요. 2016년도에는. 예. 그리고 난 뒤에 2017년서부터 이제 외부 FA 영입은 그만두고 자체적으로 선수를 육성하자라고 이제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2017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투자액이 줄어들었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한 금액을 보면 뭐 웬만한 팀들 평균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도 하고 선수도 더 데리고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구단에서도 할 만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사실은 뭐 이것도 나 혼날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뭐 구단을 판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구단 매각이요. 네. 구단 매각은 저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 기업이 굉장히 한 이 재정 위기를 겪지 않는 한 이 우리나라 현재 이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매각은 힘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접근했군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얘기를 풀어가면 또 한 시간 넘게 됩니다. 이 프로야구 갖고 있는 이 그룹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근데 이제 모두도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이 투자도 하고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요. 이럴 때 이제 모든 분들이 뭐 수비도 못하고 뭐 이 마운드도 약하고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얘기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성적이 하나 선수들의 실력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실력은 있는데 발휘가 안 된 거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하나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왜요? 왜 그런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럴 경우에는 하나 구단 운영의 내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 구단하고 지금 협의하고 오신 내용이에요. 이거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일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거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상징적인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 하면은 2012년에 한화가 이 박찬호하고 김태균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네, 박찬호 선수 예전에 엄청나게 날렸죠. 그렇죠. 네. 이때 박찬호는 이제 메이저리그 생활을 접고 고국에 와서 마지막을 정리하겠다 그렇죠. 이런 때였었고요. 예, 김태균 선수는 당시에 일본에서 뛰다가 이제 국내 들어오려고 했는데 연봉이 100억 원이 넘느냐 못 넘느냐 이 얘기가 한창 이제 이슈가 되는 때였었습니다. 네. 둘 다 잘하는 선수였었죠. 그런데 그렇죠. 영입 과정을 지켜보면 구단에서 우리 팀의 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 선수들을 영입하게 되면 이런 전력 강화 효과가 있다는 걸 분석하고 난 다음에 영입이 아니라 영입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한화의 그 김승현의 한화그룹 회장이 있죠. 이분이 먼저 대전구장에서 팬들이 다 모인 가운데 한화 팬 여러분 제가 박찬호 선수를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왜요 갑자기? 팬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또 이 잠실구장에서 하나 팬 여러분 제가 김태균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잘하시는 선수들이니까. 예. 네. 팬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 구단이 실제로 박찬호 또 이 김태균 선수를 영입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력이 있을까요? 떨어지죠 없을까요? 사실은. 그 전력 분석 과정이 중간에 생략이 된 거죠. 이게 실제로 야구단 운영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구단주나 모기업에서 구단 운영에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예. 이렇게 되면 구단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런트 있죠. 여기에서 누구를 쳐다보느냐. 현장을 바라보지 않고 모기업을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모기업의 눈치를 살피면서 모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선수는 선수대로 데리고 오는데 갖고 있는 전력만큼
성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박찬호 선수나 김태균 선수는 엄청 잘하는 선수인데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해놓고 그해 성적이 8위였단 말이에요. 박찬호, 김태균 맞습니다. 두 선수 데려온 2012년에 성적이 8위였습니다. 예. 그럼 박찬호, 김태균이 그 정도 성적의 선수냐? 예. 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구단 분위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구단의 개입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기업의 개입과 간섭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프런트하고 선수단하고 갈등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네. 감독과 프런트의 갈등, 또 선수들과 감독의 갈등.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도 한화구단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화구단의 지금 최근 10년간의 역사를 총정리를 해보면 10년 이상 선수 육성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네. 한화구단이 유망주를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서 제대로 성공한 선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FA 영입도 했는데 돈 쓴 만큼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요. 사실 0577님께서 또 같은 얘기 하시네요. 예. 한화는 프런트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예. 그 얘기가 지금 우리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 사실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분들을 좋은 돈을 주고 사실은 모셔와서 또 잘 대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잘 대접. 제가 일단 하나 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이용규 선수 있거든요. 네. FA로 영입을 했습니다. 잘하는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개막하기 직전에 나 다른 팀으로 내보내달라라고 아, 했어요. 왜요? 이 팀도 잊지 못하겠다. 그냥 아. 그때 이제 한화 구단이 인위적인 세대 교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고참 선수들을 좀 홀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용규 선수가 갑자기 시즌 개막하기 전에 나 여기서 못 뛰겠다고 다른 팀으로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나가 2군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이게 이용규 선수가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화의 과제가 팀 리빌딩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팀 리빌딩은 선수단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감독이 어떻게 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얘기인데 제가 네. 보기에는 팀 이 구단 리빌딩보다도 하나는 이 구단 운영의 리빌딩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화가 구단 리빌딩 하기 위해서 꼭 새겨야 될 게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말은 유명한 얘기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네요.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하나가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선수와 감독을 평가하기 전에 구단 운영을 먼저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와라.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전부 거죠. 전부 다 지금 모기업에 대한 주문이군요. 예. 아. 자, 그리고요. 프로축구연맹이 재미있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응원을 우리 노 변호사께서 열심히 프로축구팀 응원하면은 이 응원의 효과가 진짜 있을까 없을까? 사실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심리적인 건데. 예. 있는데 역시 심리를 전공하신 분이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프로축구연맹이 이 응원의 효과가 얼만큼인지 수치로 제시를 했어요. 아, 네. 과학적이군요. 예. 네. 어떻게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냐 하면은 이 프로축구에서 지역연고제가 1987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987년 이후서부터 모든 경기에 홈팀의 승률을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예,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이 홈팀의 승률이 54.2%로 나왔거든요. 그때 관중이 있을 때 얘기겠죠. 그치? 예. 그런데 네. 올해는 관중이 없잖아요. 홈 팬들의 응원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올해 홈팀의 승률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까 40.9%예요. 아.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13.3% 포인트가 감소를 했는데 네. 이 13.3% 포인트가 결국 홈팬의 응원의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렇군요. 뭐 제대로 된 연구는 아니고 단순한 수치 비교인데 네. 경험칙으로 보더라도 응원은 선수를 춤추게 합니다.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 예. 자, 그리고 김연경 선수 흥국생명이 결국 복귀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짧게. 예. 김연경 선수 오늘 오후에 이제 복귀 기자 회견이 있습니다. 이 구단에서 6억 5천만 원 제시했는데 이거 다 받으면 방출해야 되는 선수가 그렇죠. 있다. 셀러리 캡 때문에. 그래서 네. 내가 3억 5천만 원만 받겠다. 스스로 이렇게 제안했어요. 와, 역시. 제가 보기엔 뭐 전생에 나라를 한 10번은 구한 그 정도의 도량 여성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거고요. 여성 선수인데 불구하고란 말은 좀 부적절하지만. 자, 오늘 스포츠 수익 여기까지 듣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노영희 씨가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